자, 여러분, 오늘 저의 영상은요, 바로 우리 독서, 어떻게 하면 읽기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독서해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, 많은 지문을 읽었는데도 속도가 늘지 않죠. 그거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을 오늘 이후에 확 뜯어 고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여기 간단하게 저는 뭐 아는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죠. 철학책을 8권 썼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 국어 수업에서는 이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글을 읽도록 가르칩니다. 우리 하나의 어떤 비문학 지문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하나의 철학적인 논리적인 글이거든요. 그것을 글쓰기를 안다면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. 자, 하나하나 보겠습니다. 자, 범주를 잡아라. 이게 제가 20년 동안 지금 떠들고 있는 내용인데요. 범주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, 쉽게 말하면 기준을 잡아라 이겁니다. 이거를 잡지 않으면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. 무슨 소리냐면,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, 글쓰기 논리란 우리가 첫 문장에 어떤 이야기, 비행기의 속도 이야기를 한다면, 뒤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은 속도 중에 빠르거나 느리거나, 속도의 범주를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빠르다가 나오면, 그 다음에는 왜 빠르지? 그 다음에 빠른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, 첫 문장에서 범주를 잡아서 이어지는 문장들을 예측하고, 내가 그러면 빠르다? 얼마나 빠르지? 라고 그 다음 거에 예측할 수 있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만 다음 거를 예측할 수 있고, 그 예측한 내용들을 찾아서 읽으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문장에 집착하면서 문제를 풀지, 아니, 지문을 읽지 않게 되는 거죠. 이걸 뒤에 나오지만 선별적 독해라고 하거든요. 다시 말하면 첫 문장을 기준으로 잡고, 사고를 좀더 확정하면 첫 단락을 보고 앞으로 이어질 단락들의 내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. 첫 단락에서 만약에, 아하, 앞으로 이 내용은 서로 다른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,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가지고 있다.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에 대해서 그 청나라의 사상을 바로 이덕무와 박정희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. 그러면 앞으로 청나라 중에서도 중화 사상에 대한 관점을 바로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?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. 그러면 이덕무를 먼저 얘기했다고 했으면 이덕무가 청나라의 사상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인다? 그러면 이덕무는 아니겠네? 아, 박재간은 아니겠네? 이런 식으로 범주를 가지고 읽으면 다음 것들을 읽어야 될 문장들,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장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,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, 매첫 문장, 매 단락의 첫 문장, 첫 단락에서 꼭 기준을 잡고, 여기에 의문을 던지면서,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이 how야, why야, what야,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범주를 잡고 읽는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좀 전에 말하고 이어지는 거죠. 범주를 잡았으면 예측하라. 이게 나온다고 했네. 그러면 이덕무와 박제가 청나라 중화 사상이면 그럼 이덕무부터 나오겠네. 그럼 이덕무부터 나오면 그다음에는 뭐겠네. 이런 식으로 앞에 말한 순서대로 순서도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. 그래야지 선별이 되는 거죠. 읽어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. 아예 안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읽어 가면서 동시에 이건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.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야. 기준에 맞는 문장이 아니야. 라고 걸러지고, 내가 기대했던 문장이야. 그리고 이게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야. 라면 그 부분은 천천히. 강약, 강약이 돼야 되는 거죠.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문장이야. 필요 없어. 내가 기다리는 건 앞에 한 문장 중에 플러스 알파, 또 추가되는 내용이야. 그러면 추가되는 내용이 없네? 휙 지나가기.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선별이 돼야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앞에 말한 것처럼 기준을 잡고 반드시 의문을 던지고 이게 나올 거야, 이게 뭐지라고 예측을 해야지만이 선별이 된다는 거. 그러니까
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필기해 준 걸 보고 그 뜻풀이를 받아 적고 있단 말이죠. 우리는 혼자서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혼자 땡 그 많은 지문들을 읽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문장 때문에 다음 문장을, 이 단락 때문에 다음 단락에서 어떤 문장을 읽을지를 동시에 읽어가는 과정, 선별해내가는 과정,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뜻풀이해 놓은 그 문장들, 그 핵심 내용을 받아줬고 구조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. 내가 기준을 잡고 동시에 읽어가면서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빠르게 읽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게 세 번째, 읽어가면서 반드시 요약하라는 겁니다. 요약하라는 건 뭐냐면 요약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. 자, 정보가 많습니다.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. 그러나 요약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줄어듭니다. 뭐냐 봤더니, 자, X라는 애가 이런 과정으로 간다. 그럼 Y도 나온다. 그럼 두 개 나온다는 건 범주상으로 움직인다. 그러면 얘는 아 부피가 어떻다, 속도가 어떻다. 그럼 다음 거에도 부피가 반대로, 속도가 반대로 오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요약할 때는 아 내가 먼저 요약한 문장을 통해서 다음이 상대적으로 뭐가 나올지 벌써 예측이 되는 거예요. 요약을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이거에 호응하는 다음 내용들은 이거야 라고 하면 좀 전에 앞에 하고 똑같이 벌써 선별이 되고 필요한 부분, 해당하는 사항을 찾으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약하기를 권합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장 수업 친구들은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비문 학생에는 무조건 정리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특히 경제나 과학기술은 꼭 정리하라. 인과관계, 상대적 서술어. 부피가 높으니 봤더니 속력이 내려가네. 내용 몰라도, 내용은 몰라도 부피 오른다, 속력 내린다. 그 관계를 적어야 되는 거고. 또 한 단락 지나가 봤더니 속도랑 요번에는 아 압력 얘기하네. 그러면 이 압력 얘기를 기존에 정리했던 것에 갖다 같이 붙여서 같이 속도, 부피, 압력이랑 같이 보는,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자, 정보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. 하지만 이것들을 겁먹을 필요 없이 나는 조금 더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렸더라도 나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것이고요. 정리한 것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시간도 빨라집니다.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더라도 이제부터 우리의 이해라는 말은 구조적으로 호응이 맞춰지면서 정리가 됐으면 그게 이해다. 왜? 문제 풀이는 두 개의 이 범주상 동일한 것에 대한 비교를 물을 것이고 둘을 섞어 놓을 것이고 상대적 서술어를 바꿔 놓을 거니까. 그럼 굉장히 쉽거든요. 그게 요약의 필요성입니다. 자, 네 번째, 반복하고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라. 이거는 자,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. 제 강의 안 듣더라도. 자, 저는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을 한번 읽으면서 요약하라. 똑같은 지문을 또 읽고 요약하라. 왜? 그랬더니 요약하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깨우치는 거죠. 야, 이거는 논리상으로 필요 없던 거인데 내가 요약을 했네? 그러면서 심플해져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지문을 또 읽는 거예요. 그러면 앞에 했던 것보다 더 요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. 아, 결국은 진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진짜 뼈대, 호응되는 단어들이 이거였네? 전체 이거였구나. 라고 깔끔하고 논리 범주가 같게 일관되게 비교되면서 정리가 될 때까지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할 때, 다른 제시문을 볼 때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가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.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리고 정확해지는 거예요. 요즘은 제발 부탁하건데, 자,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문장을 매달리면 모든 문장이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갑니다. 수능 국어는 하나하나의 문장을 물려가는 시험이 아니에요. 전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, 그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문장들, 그 세부적인 문장들의 관계, 이걸 묻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가 아닙니다. 여러분 제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이 논리적으로, 구조적으로 실력이 늘어간다는 걸 깨우칠 때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지 무작정 강의를 본다고 느는 게 아니고, 특히 강의 중에서도 일일이 다 미리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해주고 라는
그런 정해진 결과론적인 강의들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늘지 않아요.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과정 중심,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이거라는 걸 스스로 읽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속도가 나고 비문학이 정확해진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비문학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문제보다는 지문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. 많은 친구들이 지문은 대충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잘 안 보이죠. 오히려 70% 지문에 집중하게 되면 지문을 정확히 읽으면 문제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요. 왜? 결국 문제는 지문을 토대로 뼈대 중심으로 묻기 때문이죠. 자,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토대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비문학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글쓰기 논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인문지문은 어떻게 쓰고 과학기술지문은 어떻게 쓰고 경제지문은 어떻게 쓰는지 그 논리까지 글쓰기 논리까지 알면 여러분 더 빠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절대 지식이나 한 문장 한 문장의 뜻풀이가 아닌 전체 맥락을 추론하면서 읽는 그 힘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